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 연속 분규 없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. 현대차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담협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한 결과 42,745명이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56%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급 200% 플러스 350만 원 등을 담고 있으며 반면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 요구에 대해 현대차는 수용 불가 원칙을 이어갔습니다.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5월 26일 임담협 상견례 이후 63일 만에 교섭을 끝냈으며 3년 연속 파업 없이 타결하게 됐습니다.